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뉴 월. 안녕하세요, 비코입니다. 네. 각자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빅터의 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터의 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터의 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터의 한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터의 승식입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취지로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행사에 함께하게 되었죠. 네, 네, 맞아요. 네, 어떤 취지인지 아시나요? 그 이제 그림 캠페인 그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또 귀환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에 저희도 너무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확실히 오다를 계기로 좀 더 저희도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멋진 어른이 아니라 멋진 어린이니까요. 아니요,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시죠? 네. 어른입니다. 네, 그쵸. 혹시 그 오늘 이제 저희 팬들도 그렇지만 혹시 초록색 티가 이제 혹시 마라톤을 하셨다는데 혹시 정말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나요? 아니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뛴지 모르겠지만 완주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듣기로는 이미 지금 또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오신 걸로. 네, 네. 아이고, 날도 더운데 정말 고생하셨고 이게 또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유산소 아닙니까? 유산소죠. 네, 아주 네. 좋아요. 그렇죠. 건강에도 좋고 네. 이 한강도 볼 수 있는 눈에도 좋고. 그죠, 그죠. 네. 어떻게나 이렇게 또 빌딩, 높은 빌딩 속에서 있으면 시력이 나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런가요? 네. 이게 탁 트인 것도 좀 봐야 되고. 초록색깔도 좀 봐줘야 되고.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리스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음 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네. 네, 다음 곡, 어떤 곡인가요? 제일 최근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스토피 전에 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스포를 해버렸네. 스포를. 아, 그럼 어떤 걸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크로노그래프 수록곡 연간 시간에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